책에 있는 것 우리가 뭐 확인하기보다 쌤이 지금 우리가 이 수강원이 두 개 있잖아. 01이 있고 지금 여기 01, 우리가 01 배우고 있잖아. 쭉 넘어가면 뒤에 또 이제 02까지 이렇게 있거든.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 이렇게 해가지고 맞죠? 거기 있는 것에 일부까지 한꺼번에 쭉 설명할 테니까 그냥 집중해서 들으면 또 들을만 하거든. 한번 봐봐. 자, 첫 번째. 얘가 연립 1차 방정식을 지금 배우는 건데 여기서 연립하는 게 뭐야? 그리고 1차 방정식이 뭔데? 이거를 좀 정확히 이해해야 돼. 일단 여러분들 연립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뭐 너희들 성립한다 이런 말은 들어봤지? 성립한다 어떤 방정식이 뭐 성립한다 이거 성립해? 성립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말이 되니? 이런 뜻인 거잖아. 그 성립한다 할 때 그 립 쓰는 거야. 이 연립할 때 이 립은 알았어. 그리고 연립에서 이 연은 있잖아 얘들아. 연결리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연결리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식을 동시에 연달아서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식기획기에서 식 1번이 있고 식 2번이 있을 때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그런 X랑 Y를 찾는 거야. 뭔 말인지 감이 안 올 텐데 일단 봐봐. 다른 거 배우지 말고 일단은 쌤이 예를 들을 테니까 한번 보자고. 알겠어? 정말 쉬운 걸로 할게. X 더하기 Y는 그래 쉬운 걸로 가자. 4 X 마이너스 Y는 2 있죠. 이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랑 Y를 찾는 거야. 대충 눈대중으로 찾아봐. 얼마 같아? X는 얼마? 3 Y는 대충 얼마면 딱 끝나? 1이면 끝나지. 3, 1 그럼 3 더하기 1은 4고 3 빼기 1은 2니까 맞아? 이거 말고 세상에 더 있을 것 같아? 만족하는 X, Y? 일단 이론상 없어. 얘들아 지금 화면이라고 할 뻔했네. 칠판에 문자가 몇 개 있죠? 두 개. 누구누구? X, Y.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몇 개 있지? 딱 두 개 있지. 그러면 X가 얼마, Y가 얼마 정확히 구해낼 수 있어. 알았어? 단적인 예로 이것도 알아야 돼. 너희들 문자 몇 개 있어? 한 개. 식 몇 개? 식도 그냥 딱 한 줄이죠. 방정식 한 줄. 문자 하나, 식 하나. 그럼 X가 얼마? 넘겨서 3 나눠봐. X 얼마야? 3분의 10. 이런 식으로 문자 수랑 식의 수가 똑같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 문자들이 정확히 얼마인지 구해낼 수 있어. 이게 뭔 말이냐? 밑에 있는 이 한 줄만 지워도 야, X 더하기 Y가 4가 되는 숫자 몇 개 있을까? X가 3이야, Y 얼마? 1. X가 2면 Y 얼마? 2. X가 근데 3분의 1이면 Y는 얼마? 3분의 11. 이런 식으로 맞아? 세상에 몇 개 있겠니? 무수히 많이 있겠지. 왜? 문자는 몇 개인데? 두 개나 있는데 식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식을 하나 추가해주면 더한 게 4가 되면서 뺀 게 2가 되는 숫자는 세상에 딱 하나씩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울 때 일단 연립 1차 방정식 자체를 배운다기보다 수학적인 그 감각이 있어야 돼. 그 감각을 배우는 거는 수학에서는 여러분들 문자의 수 있죠. 문자의 수와 식의 수가 같으면 그 문자를 뭐 할 수 있다? 문자를 구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문자의 값을, 그 문자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문자의 값이라고 할까?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문자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알겠어? 수학에서는 얘처럼 x가 3분의 10이 됐지. 그럼 얘는 x를 뭐 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결정한다고 얘기해. 결정한다. 문자를 하나의 값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결정한다는 게 뭐야? 그래!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 결정했어! 이런 거잖아. 맞아? 그런 느낌인 거라고. 문자에 문자를, 그 X랑 그 Y를 X를 얼마로? 3으로 결정 지었다고. Y를 얼마로? 1로 결정 짓는다고 표현을 해. 오케이? 하지만 이거 좀 고급 용어니까 그냥 알고만 있어라. 알겠니?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연립일차 방정식이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연립한다는 게 두 개 이상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는 거거든? 지금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는 식이 몇 개? 두 개의 식만 연립할 거야. 그럼 얘들아, 식이 두 개니까 이걸 문제를 풀려면은 문자를 몇 개를 줄까? 두 개를 줄 거야. 그래서 갑자기 똥단지 같은 X랑 Y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식을 두 개를 연립할 거니까. 알겠어? 괜히 문자가 두 개 있는 게 아니야.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립할 땐 여러분들 방금 내가 또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봐봐. 반쪽짜리 중괄호 있지. 중괄호. 중괄호를 칠 때 반쪽짜리 있죠. 반쪽짜리를 친다는 의미가 두 식을 뭐 하겠다? 연립하겠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1번 노가다. 정말로 그냥 노가다 하는 거야 진짜. 그러다 얻어 걸리면 기분 좋은 거고. 근데 여러분들 야 그냥 3, 1 얘는 운이 좋아서 자연수로 나온 거잖아. 어떤 문제를 풀면은 X는 3분의 10, Y는 7분의 2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노가다로 해결할 수 있겠냐? 아니지. 당연히 노가다는 진짜 굉장히 제한적이야. 노가다로 푸는 건 이거 말고 두 가지 방법을 더 배울 거야. 그거를 02번 연립 2차 방식 그 풀이지. 거기서 배울 건데 미리 한번 그냥 봐봐. 쌤이 지금 가르쳐 줄 거야. 가감법이라는 게 있고 대입법이라는 게 있어. 알겠니? 여기서 누구 하나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 둘 다 굉장히 중요해. 가감법과 대입법 이 두 개 다. 알겠니? 여기서 가감법 있죠. 가감법. 얘들아 가감법 너희들 한자는 좀 배우고 있냐? 가가 무슨 가겠냐? 맞아. 천재구만 우리 용신. 더할까야 더할까. 그럼 감은 뭐겠어? 뺀다는 얘기야. 오케이? 즉 가감은 너네 이거 알지? 자동차 악셀 밟으면은 속력이 올라가잖아. 그럼 그거는 가속, 가속한다고 하지. 가속. 너무 빨리 달리는 건 과속한다고 하는 거. 과속. 속력을 높이는 걸 보고 가속한다고. 가속. 오케이? 속도 줄이는 걸 보고 감속한다고 하잖아. 또는 증가. 오케이? 또는 감소 할 때 증가할 때 그 가. 감소할 때 그 감. 오케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즉 가감법은 뭐? 더하고 더하거나 또는 뭐하거나 빼서 구한다는 얘기야. 이게 뭔 소리냐?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 있지. 잘 봐.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볼 건데 잘 들어봐. 너네 A가 3이래. B가 5래.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일까요? 이건 대답 못한 학생 거의 없어. 당연히 A가 3이고 B가 5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얘들아 좌변끼리 거해봐. 뭐야? A 더하기 B지. 야 이게 등식이 뭐냐? 등호가 의미하는 게 뭐야? 왼쪽이랑 오른쪽이 어떻다? 같다는 얘기지. 야 그러면은 왼쪽끼리 더한 거랑 오른쪽끼리 더한 건 당연히 같아야 되지. 해봐. 더해봐. 좌변에 뭐 나와 그럼? EX 남지. 왜? Y랑 마이너스 Y가 사라지니까. 그럼 EX는 얼마? 6 해서 X가 3. 그럼 X가 3이니까 3은 있잖아. 위에다가 넣어도 되고 아래에다 넣어도 상관없어. 여기서 3 넣어봐. 그럼 Y 얼마여야 돼? 1. 그럼 여기 3. Y 얼마여야 된다고?
1 없다 넣어도 똑같은 답이 나온다. 알겠어?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잘 봐. 방금 3 구했지. 3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여기서 y 뭐 나왔어? 1 나왔지. 그럼 방금 구한 3하고 1을 밑에다가 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래서 정말 누가 나오는지 확인해? 2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검사 끝난 거야. 계산 실수하면은 여기서 구한 y를 넣어보자가 x랑 2가 안 나와요. 그럼 너네 잘못 계산한 거라고. 알겠어? 검사는 주로 그렇게 한쪽에서 구해낸 데이터를 밑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검사한다고. 알겠어? 이건 그냥 필수적인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리듬이 있다. 또는 쌤 저는 이렇게 안 구하겠다. 난 어떻게 구하겠다? 더하지 않고 어떻게? 빼서 구하기를 해. 얘들아 빼면은 얘 지금 빼봐. 빼봐. 그럼 x랑 x가 어떻게 돼? 날아가지. 잘 봐. 빼.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x 날아갔죠? 여기서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y를 뺐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 더해지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럼 얼마 여기? 2와 2는 따라오고 있냐? 4에서 2 뺐지. 얼마? 2. 그럼 y 얼마? 1.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럼 이 1을 여기는 넣어서 x를 구하면 돼.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신 분들은 잘 봐.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 일단 다른 거 배우지 말고 일단 이거 먼저 보자고. 왜냐면 안 배워도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먼저 해야 돼. 먼저 다 배우고 나면은 기계가 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컴퓨터. 그럼 안 돼. 잘 들어봐. EX 더하기 Y는 7. 뭐 X 플러스 3Y는 뭐로 하지? 잠깐. 4? 이 정도로 하면 돼. 오케이. 얘 좀 쉽다. 노가다 하지 마. 윤대중으로 풀지 마. 아, 얘. 예. 아. 6으로 주는 게 낫겠다. 이래야 좀 대단한 힘이니까. 오케이? 사실 윤대중으로 대충 끼워 맞추면은 뭐 한 3하고 1 넣으면은 얼추 맞긴 맞는데 그거 말고. 1번 노가다 저거 말고. 얘를 가감법으로 풀 거야. 그때 여러분들 이 느낌을 알아야 돼. 아까 우리가 둘이 더했을 때 어떤 효과를 봤지? 하나가 없어졌어. 또는 둘이 뺐을 때도 하나가 없어졌지. 이게 힌트야. 얘는 근데 더해도 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럼 앞으로 너네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하는 거라고. 이거 풀어보지. 시간 줄 테니까. 그럼 계산해봐봐. 너네 노트를 펴도 되고 괜히 막 책에 있는 거 참고할 필요는 없어. 정말 순수하게 너네 그 실력으로 풀어보려고 해봐야 돼.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자고 우리가. 어? 해볼까?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 이게 형도 뭐 좀 잘 나오나? 우리 니네 잘 나니? 잘 안 나왔어? 다혜는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영 6?
자, 얘들아.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잘 봐. 일단, 이거, 많은, 매년, 이거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많이 이렇게 풀려봤을 때, 나온 여러 가지 답안들이 있어. 그때 이렇게 푸는 학생들도 있어. 뭐냐면은, 얘를 빼보는 거야. 얘를 빼봐. 빼면은, 얘에서 얘 빼면 뭐 남아? X 하나 남지. 얘에서 얘 빼면 뭐 남아? 마이너스 2y 남지. 왜냐면 y에서 3y 뺀 거니까 지금 정신 딱 차려야 된다. 이만큼 전체를 빼는 거야, 지금. 7에서 6 빼면 얼마지? 1이지. 맞아? 내가 지금 얘랑 얘로 이 식을 구해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얘랑 얘 있지? 둘을 이렇게. 말 그대로 x 더하기 3y가 원래 6인 건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지. 두 사실을 이용해서 내가 이 사실을 얻어냈잖아. 이렇게. 맞아? 그 다음 뭐 해주면 될까?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뭐 하면 좋아? 빼주는 게 좋겠지. 왜? 빼줘야 개수가 딱 맞춰졌을 때 x가 어떻게 되니까? 날아가니까. 갖다 빼. 그럼 또 정신 차려야 되겠지. x 날아가. 여기 몇 y 남아? 몇 y? 5y 남죠. 3에서 2를 빼기 빼기 2니까 5y는 6에서 1 빼니까 얼마? 5. 그럼 y 얼마? 1. 이 1을 엿다 넣어도 돼. 엿다 넣어도 돼. 아니면 내가 새로 만든 여기다가 넣어도 돼. 어디다 넣어도 x가 얼마 나와? 어디다가 넣어도 x 얼마 나와? 3 나오죠. 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x는 3. 됐니?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 학생이 생각해서 푼 거야. 내가 식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게 연립해야겠다 한 거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얘들아, 너네가 아까 잘 대답했어. 여기서 더했을 때나 뺐을 때 우리가 얻는 효과가 뭐라고? 문자 하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지. 그럼 너네가 여기서, 야, 이거 봐봐. A가 2면 2a는 얼마야? 4죠. 이게 뭐 한 거냐면은, 등식이 있을 때는 일정한 수를 곱해줘도 항상 등식이 만족하잖아. 또는 이런 것도 괜찮겠지. a 더하기는 얼마야? 3이죠. 등식이 있을 때 일정한 수를 더해줘도 상관없지. 빼도 다 상관없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죠? 그럼 여러분들, 한 문자를 없애주려면, 더하거나 빼서 한 문자를 없애주려면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좋지. 그럼 여기서 너네가 결정하는 거야. X를 없앨까? Y를 없앨까? 결정하는 거야. 뭔 소리야? X를 없애려면 X 개수가 똑같아야 되거든? 밑에 식에 몇 배 해주면 될까? 두 배. 잘했어. 두 배 하는 거야. 두 배. 그 다음에 빼는 거지. 그럼 날아가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5니까 y는 1.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어? 또는 다시 한번, ex 더하기 y는 7이었고 x 더하기 3y가 6이었는데 이번에 y를 없애고 싶어. 그럼 여기 3y 있지. 그럼 위의 식을 몇 배 해주면 좋을까? 그래, 바로 그거 생각해내는 게 문제라고. 이게 3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갖다 빼. 3y 날라가지. 6x에서 x 빼면 몇 x? 5x는 15니까 x 얼마? 3. 그 3을 엿다 넣어도 되고 엿다 넣어도 되고 아무 데나 넣어도 상관없어. 오케이? 그럼 y가 얼마 나올 거라고 믿어져? 1이 나올 거라고 믿어지니까 이게 가감법이야. 알겠니? 여기까지 괜찮아? 두 번째, 대입법. 대입법은 말 그대로 대입하는 건데, 어떻게 대입하냐면은, 이거로 예를 들어줄게. 여기 좀 다시 깨끗하게 쓰자. x 더하기 y는 4죠. 그럼 어떻게 한다? y는 위에 식이 있지. 위에 식은 이렇게 바꿔. 왜 이렇게 들어? 위에 식이 지금 x 더하기 y는 4죠. 얘를 어떻게 바꾼다?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y는 으로 바꾸던지 x는 으로 바꿔주면 돼. y는 얼마? 4-x라고 바꿔. 오케이? 그 다음 얘를 말 그대로 뭐 한다? 대입하는 거야. 어디에 대입하겠어, 당연히? 위에 식을 받았으니까. 대입은 어디다 하면 돼?
밑에다가 하면 되겠지. 여기다 대입해. 그럼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y지. 원래 여기가 x 마이너스 y. 그 y가 뭐라고 지금? 누구? 4 마이너스 x라고. 오케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해서 하나만 신기해 지금. y는 이게 y니까 y에다 대입한 거라고. 이게 얼마라고 지금 문제가? 2. 그럼 계산 x 빼기 4인데 여기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로 변하지. 그럼 2x 빼기 4는 2. 그럼 x가 얼마? 3.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 이게 대입법이야. 만약에 얘도 아까 대입법으로 풀어볼까? 만약에 얘도 만약에 2x 더하기 y는 7이고 x 더하기 3y가 뭐 만약에 뭐 아까 6이었나? 그쵸? 그럼 여기서 잘 봐. 이럴 수 있겠지, 쌤? 저는요, y는 7-2x로 바꿔서 이 y를 여기다가 대입하겠다. 이런 학생이 있겠지? 근데 어떤 학생은 이럴 수도 있어. 쌤, 저는요, 얘를 잘 봐. 2x 내두고 2x는 7-y를 바꿔서 x는 얼마야, 그럼? 양쪽 뭐로 나눠? 2로 나누면 되지, 이렇게. 그 다음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당연히 돼. 맞아? 근데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으면은 멀리해. 아니 왜 복잡하게 풀어? 뭐하러? 복잡하게 풀 이유는 없어. 하지만 이론상 가능하다고. 알았니? 아니면 이럴 수 있겠지. 쌤, 저는 위의 식 말고 밑의 식을 바꾸겠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 적당히 난 x는 6-3y 이렇게 바꿀 거야. 3y 넘겨서. 그 다음 얘를 2에다가 넣겠다. 아, 가능하지, 당연히. 당연히 되지. 오케이?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 그럼 만약에 방금 한거 이거 해볼까?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 2x인데 2x가 지금 얘지. 6-3y 더하기 y가 얼마라고 지금? 7. 마저 계산 12.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5y는 7. 2항 5. 2항 5y. y 얼마? 1.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알겠니? 잠시 에어컨 다시 켜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가감법과 대입법을 다 배웠어. 가감법에서 핵심은 뭐다? 뭘 맞춰준다? 한 문자에 뭘 맞춰줘? 개수. 앞에 있는 숫자를 보고 개수라고 하는 거 알지? 한 문자에 개수를 맞춰서 더하거나 빼주는 거야, 가감법은. 대입법은 말 그대로 적당히 넘겨가지고 y는 어쩌고 저쩌고 X는 어쩌고저쩌고 정리를 해줘야 돼. 정리해줄 건데 이상하게 정리하지만 좀 최대한 좀 깔끔하게 할겠니? 최대한 쉬운 쪽으로 정리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할게. 이 얘기만 할게. 자, 몇 가지 용어만 설명해주면 되는데 선생님 얘기 들어봐봐. 아, 얘도 한 번만 다시 쓰자. 자, X 더하기 Y는 4, X 마이너스 y는 뭐 2. 자, 이렇게 써있으면은 첫 번째 지금 얘는 위에 줄이랑 아래 줄 연립하는 거죠? 그치? 근데 이렇게 써있을 때도 있지만 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자, 얘들아 왼쪽 오른쪽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똑같아? 달라? 당연히? 똑같지? 그냥 뭐만 한 거야? 사람 일을 왼쪽으로 이 양말 시켜져 있는 거잖아. 똑같은 거라고. 알겠니? 괜찮아? 어.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 너네가 이렇게 바꿔줘도 된다고. 알았니? 편한 대로 풀어.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알겠니? 이 상태로 풀어도 돼. 둘이 더 해봐. 위에 아래 더 해봐. 날아가지. 더 해봐. 몇 x? 2x 더해봐! 마이너스 6은 0, x는 3. 상관없다고! 똑같은 거니까 편한 대로 풀면 돼. 알겠니? 자,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풀어서 알겠지만 여기 x는 3 나왔고 y는 1 나왔지. 이걸 적을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적어. 1번은 반쪽짜리 중괄호 치고 x는 3, y는 1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고. 오케이? 또는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 찍는 것처럼 3,1 이렇게 적기도 해. 알았니? 이렇게 적어도 되고 답을 이렇게 적어도 돼. 물론 이렇게 적으면 틀리냐? 당연히 안 틀린 거야. 알겠어?
근데 어떤 걸로서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주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를 많이 적는다. 알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연립방 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뭐 하는 거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누구? X랑 Y를 찾아주는 거야. 그걸 보고 연립방 정식을 풀어 하면 그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니?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 얘들아, 문자 수가 몇 개야 지금 여기? 두 개지. 왜? 내가 식 몇 개를, 식 두 개를 연립할 거거든? 그래서 문자 두 개를 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죠?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거를 두 개 연립한다고 얘기해. a 프라임 x,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두 개를 연립한다. 이렇게 돼 있고 얘 이름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야. 그냥 얘 이름이 1차 방정식인데 지금 x 몇 차야? 1차지. 지수 1이니까 y도 몇 차? 1차지. 두 개 다 지금 1차잖아. 근데 얘는 1차 방정식이야. 근데 미지수가 몇 개라고? 그냥 두 개라고. 이건 그냥 용어라고. 용어 그냥. 알았어? 자 여러분들 일단 개념 정리는 적당히 끝났고 쌤 얘기 잘 들어봐봐. 어? 다이아 혹시 뒤에 있는 녹화 잠시 꺼낼 수 있겠니? 아이고.